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쇼핑몰, 해외 쇼핑몰, 역직구 쇼핑몰의 매출 조회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의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어떤 물건을 팔지, 아니면 어떤 루트로 매입을 할지에 따라서 매입처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매 업체를 통해서 갖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관련된 적격 증빙을 받아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예외적일 수는 있으나 중고 상품을 매입을 해서 실제로 판매하는 형태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사서 판매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입증받기 위해서 적격 증빙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고 상품을 매입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다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적격 증빙 매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파는 실질적인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매입을 하고 나서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를 요청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되면 저희는 매출은 발생은 되는데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전부 다 소득으로 봐서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인 거고요. 실제로 저희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통해서 적격 증빙의 여부는 그 다음이고, 실제로 중고 매입을 해서 중고 상품을 매입을 해서 판매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형태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 상품을 매입을 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라, 무엇을 받아라, 적격 증빙 이외에는 따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드리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작아서 잘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적격 증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산세도 부과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린 내용인데요. 뭐 실질적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주문 내역부터 결제 내역, 거래 내역, 그리고 거래 명세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대금 지급 내역이겠죠. 금융 증빙, 그리고 확인서 등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저희가 실질 비용으로 입증 받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런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때 어렵지 않거든요. 이 화면 자체를 캡처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갖고 구매자의 인적사항, 전화번호나 이름, 뭐 주민번호까지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만 챙기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구입한 상품의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더 나중에 적격 증빙이 없으니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중간중간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